네, 오이볶음. 색감도 너무 이쁘죠? 맛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볶아 드셔보세요. 싱싱한 오이 두개 가지고 볶음을 할 거예요. 먼저 오이는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서 양쪽 잘라주고, 여기는 조금 쓴맛이 나요. 이렇게 살짝 2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볶은 소금 작은 술 하나예요. 그래서 1.25ml예요. 설탕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해서 절여 놓을게요. 씻지 않고 그냥 볶을 거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요. 짜면 또 물에 씻으면 맛없잖아요. 소금을 많이 치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준비할 동안 둘게요. 파, 대파나 실파나 이렇게 조금 송송 썰을 거예요. 홍고추 하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을 거예요. 약간 칼칼한 맛이 나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때는 안 넣어도 돼요. 양념 간은 간단해요. 소금에 오이를 절였잖아요. 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싱거울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되고요. 간마늘 반 스푼 정도랑 홍고추 하나 송송 썰어놓고 대파 송송 썰어놓고 참기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들기름 짠게 있어서 고소한 거 들기름을 좀 넣고 통깨를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절었어요. 오이를 손으로 꼭 짜줘요. 오이를 20분 절인다 했잖아요. 저는 30분을 뒀어요. 소금을 살짝 쳐서 30분을 둬도 괜찮아요. 저더잘 짜지네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한 큰술만 넣고 불을 켜주고 마늘을, 간마늘 반 큰술 넣고, 마늘 향을 이렇게 내주고요. 여기다가 볶아줘요. 오이를 넣고. 2, 3분 중불로 이렇게 볶다가 파를 넣어줘요.
조금 약하게 해서. 홍고추 넣어줄게요. 이제 불 끄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큰술 넣어주고 참기름 넣어주세요. 통깨 솔솔 뿌려줘요. 아, 고소한 냄새 정말 맛있겠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네, 오이볶음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